네,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, 우리 에코프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늘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5% 가까이 이제 하락을 좀 했습니다. 뭐 정확히 말하면 4.98입니다만, 어쨌든 간에 뭐꽤 밀렸죠. 뭐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뭐 코스닥이 거의 마이너스 3%에 육박하는 뭐 하락을 보여주다 보니까 뭐그 영향을 좀 같이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.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, 일단 뭐왜 빠졌냐를 보면은 뭐 특별하게 뭐 에코프로가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것보다는 뭐 아무래도 뭐 어제 뭐 자사주 처분이니 뭐 신규 뭐죠? 시설 투자도 2년이나 또 딜레이를 시켰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게 뭐 수요가 많이 좀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좀 나왔었죠. 계속적으로 좀 얘기가 나왔는데 뭐 그런 부분이 좀 복합적인 거죠. 뭐 코스닥에 대한 2차 전지도 조금 부정적이었고 신규 시설 투자도 빨리 해가지고 어떤 결과물 빨리 만들어내야 되는데, 그러지도 못하고, 또, 자사주 처분까지 하고, 이러다 보니까, 이게 복합적으로 좀 밀려 내려간 모습이지 않나,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. 어쨌든 간에, 뭐, 밀린 건 밀린 거고, 제가 또 8만 원 정도 왔을 때, 이거 좀 죄송합니다만, 이게 바닥이 아닐 수 있다. 바닥이 아닐 수 있다.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, 뭐, 그죠, 뭐, 사실, 요즘 시장에 여러분들 막 엄청 진짜 막 대박 호재 막 이런 거 아니고서는 혹은 뭐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게 아니고서는 시장에서 엄청 강력하게 반응을 하지는 못합니다. 실제로 엄청나게 예전 같았으면은 바짝바짝 막 반응했을 법한 이슈들도 크게 막 이렇게 반응을 해주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호재가 있어도 제한적이고요. 악재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종목의 흐름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요. 오늘은 좀 과하죠. 과한 부분이 좀 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 어차피 뭐 제가 뭐 방점을 찍고 말씀드리면 에코프로 시간이 분명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,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업황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 전조점만 웬만해서는 안 껴주면 좋겠습니다. 전조점만 좀안 깨고 이런 구간에서 쌍바닥 형성을 시켜주고 난 다음에 요 120일 이동평균선 구간, 9만원, 10만원 구간을 좀 강력하게 좀 뛰어 올려 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좀 위로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, 예전에 우리나라 시장을 거의 뭐 3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뭐한 만원도 안 하던 종목이 뭐 거의 5만원까지 갔었죠. RFHIC라는 종목이 통신 장비. 야, 통신 장비도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진짜 그냥 완전 거의 뭐 최악의 업종 하나 꼽으라면은 진짜 꼽을 수 있는 그런 또 업종인데 그런 업종인데 이 친구도 시간이 좀 지나니까 뭐 아직 갈 길은 멉니다만 이렇게 슬쩍 뭐 밑에서 반응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결국 개인들의 매도가 나갔을 때 이런 흐름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도 오늘 뭐안 봐도 비디오 마이너스 5%인데 개인들 매수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? 개인들 매수, 외국인 기관들이 양매도가 나오면서 이렇게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시간이 필요한 건 불가피합니다. 시간이 필요한 건 불가피하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막 매수하거나 뭐 함부로 뭐 아무 근거 없이 매수 매도는 지양하는 게 맞고 지금 시장 흐름에 맞춰서 지금 시장 흐름에 맞춰서 지금 종목들이 어떤 게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시장에서 어떤 것들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지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움직이는지 왜 움직이는지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굳이 막 네이버 검색하고 막 여기저기 막뭐 정보 찾아봤자 어차피 여러분들 눈에 들어왔을 때는 그거는 이미 시장에 노출이 되고도 남은 이슈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빠르게 그렇다고 해서 부정확하지 않은 정보들 저희 공식 텔레그램 채널에 매일매일 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보고 계신 영상 에코프로 영상 댓글에
공식 텔레그램 채널 링크 올려놨습니다. 오셔가지고 편하게 다 받아보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